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은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시장은 뭐 오래간만에 조정했죠. 그죠? 오늘 12일 날인데 그죠? 기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면서 시장은 조정했지만 템플턴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보면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은 오늘 상당 25%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 지수가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역시 예, 신고가 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참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끝났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은 지금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기관 외인의 장이 아니다. 개인들이 지금 97조 원이나 들고 있다. 이것이 아마 시장을 살리는 큰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역대 이래의 가장 그죠? 이상한 장이지만 그것이 결코 나쁜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똑같이 미국도 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미국 같이 한번 볼까요? 해외 현재를 보면 나스닥 다우존스는 좀 조정받았죠. 그렇지만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미 S&P 지수 거의 올라왔고 그다음 반도체 지수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또 신고가를 내기 직전에 가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약세 마인드로 빠져야 돼요. 다시 뭐 무너져가지고 뭐 1300포인트로 갈 거니 1700포인트 증권사에 예측하는 거에 거기에 따라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중요하지 그랬죠. 제가 주도주라고 그랬죠. 주도주 누구라고 그랬죠? 역시 오늘도 또 맛있게 나갔습니다. 사이버 결제가 신고가 행진하면서 천정을 뚫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간다. 템플턴은 지금 53% 수익이 나서 자 이거 갖고서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벌렸습니다. 그럼 얘하고 같이 가야 되는 종목이 누구죠?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 역시 나가죠. 신고가 행진으로 없이 또 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가장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삼성이 마스크에 이어서 진단업체에 대한 생산량 두 배의 노하우를 전술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수출이 얼마다? 진단키트? 그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1월 달 수출이 3,400달러입니다. 한 개 딱 수출했습니다. 한 업체가. 2월 달에 64만 2,500달러. 3월 달에 241만 1,200달러. 4월 달에 2억, 그 다음 123만 3,500달러. 5월 달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조금 더 있으면 20일 정도 가야 뭐 통계가 나오겠죠. 자, 이렇다면 엄청난 지금 수출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용인 그 66번 접촉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104명인가 늘었다고 그러죠. 예, 104명 정도가 늘었다. 확진자가 2차 확진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그래서 그럼 진단키트 끝났을까? 네, 전달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EDDC는 어제 그저께 발표한 거는 헬스케어에서 2분기 항체 형성 여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EDDC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아유 정말 좋습니다. 랩 자, 먼저 시젠부터 볼까요? 시젠. 자, 시젠이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건 누가 사나요? 개인들이 사나요? 이제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죠. 그럼 여러분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았다. 가다마냐, 주도주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아우, 전문가님, 어떡해요, 이거? 팔아야 되나요? 또 올라갔죠. 아우,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우리 유리원들이 팔아야 되나요? 아, 가만히 들고 가세요. 아니, 요가 진단 키트가 요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수출이 지금 2억 달러가 넘었다면, 2억 달러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000억씩만 해도, 1,000억씩만 해도 2,000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 5월 달또 남았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냥 무섭긴 하고요. 떨어져서요. 그래서 들고 가야 되는가? 그랬더니 오늘 강하게 13%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하죠? 미코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EDGS도 올라갔고요. 다 올라갔죠. 아, 이거 넘어갈 자리네. 기가 막힌 넘어갈 자리네 만들었네. 에이, 손절가 정해놓고 또 가지 뭐. 그쵸? 손절가 정해놓고 또 가지 뭐. 들고 가보지 뭐.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예요. 주가는요, 그냥 간게 아니잖아. 한번 보세요. 돌파 나가서 눌러, 돌파 나가서 눌러, 돌파 나가서 눌러, 돌파 나가서 눌러. 이제 가야 될 자리잖아요. 아, 이제 정별 가담합니까? 정별로 가는데.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거 나가는 거 보면서 쳐다만 보다가. 그죠? 쳐다만 보다가, 아우, 정별로 가면서 지금 전문가님, 내가 지금 180% 수익이 넘었습니다. 아, 우리 유리한테 수익 난거좀 보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짜. 에? 어이구, 이거 아니다, 아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봐야 돼. 에? 여러분이 수익 난걸 봐야 뭐, 그죠? 한번 보세요, 이거. 저 엑소원에 있는 이 자료들 한번 보세요, 이거. 그죠? 템플턴. 여기 계좌가 어떻게 됐나요? 그죠? 계좌가. 이 수익이 이건 뭐예요? 4천만 원 벌고 있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그죠? 여기도 뭐예요? 수익이 지금 얼마나 한 거예요? 예. 여기도 보니까 92%, 알테오젠 92%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8만 9천에 사고 지금 17만 원. 와, 진짜, 난리 났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뭘 해야 되는지, 그죠? 수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몰라서, 참, 그죠? 종목 백화점 만들어 놓고, 그죠? 답답하게 있으니까 수익은 못 내고, 그죠?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더라.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그죠? 수익이 어떻게 크게 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예?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수익 나는지 보시죠. 42%, S56%, 알소프트 23%, 포스코 캠거 10%, 비치로테크 8%, 셀트리온 SK 이렇게 수익이 나서 그냥 가만히 들고 가잖아요. 예, 수익이 점점 커졌죠. 사이버는 얼마예요? 162%.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건 못하고 자꾸만 시장이 안 된다고 다 팔아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되고요. 그냥 부실 종목은 상한가 간다고 그런 종목은 막 만지고요. 좋은 종목은 쳐다보지도. 오늘도 나간 거 보면 어제도 보여줬지만 메디아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나가서 지금 얼마나 갔어요? 또 신고가야. 이게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겁니까? 이게 140%가 나갔어요. 그런데도 또 가지요. 또 가고 또 가고 그러죠. 그죠? 어제도 이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국판 뉴딜, 그죠? 전자결제,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서비스. 그럼 누가 살까? 클라우드 서비스.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나만 안 샀죠. 나만. 여러분이 이런 걸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죠? 네, 어떻게 가는 건지
돈이 커지는지 알수 있다. 그죠? 예,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다. 그죠? 종목이 어떻게 나가나요? 자, 오늘 재밌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마스크에 있어 진단업체에 대해 생산량 2배. 왜 이런 일이 벌었냐 하면, 수젠텍에서도, 솔젠트구나. 솔젠트를 이제 판매하는 게 EDGC잖아요. 이번 단 기존 생산량의 5배, 8월부터는 20배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달이 뭐예요? 5월 달이잖아요. 8월 달부터는 20배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자재 공급이 막혀서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야, 8월 달에는 20배? 상상이 안 되죠. 예?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존 생산량에 지금 연매출 61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솔젠트가 이번 달에 기존 생산량이, 그죠? 이걸 감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 생산량의 5배. 8월부터는 몇 배? 8월부터는, 8월이 아직 멀었잖아요. 20배에 달하는 물량을 출하할 예정이다. 물량 수출 예정이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뭐 자재 공급이 막혔어요. 자재 공급. 예? 그래서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는데, 예. 수주 무산 위기. 그런데 누가 손을 내밀어 줬죠? 예, 이거 진단 키트용 플라스틱 튜브 용기. 예, 튜브 용기를 어디서 납품했냐 하면 독일 업체가 납품한 거예요. 용기를 갖다가 독일 업체가 납품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수입했었던 플라스틱 튜브 용기를 이제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겉모습만 보고, 그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디자인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설계를 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요. 이게 누가 도와준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해외 공장에서 사출, 금융 관련 업무에만 20년 종사된 베테랑급 전문가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이거 삼성전자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제품 생산화, 솔젠트는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출과 금융을, 역시 지난번에 마스크 만들 때도 사출과 금융을 도와줬죠. 그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진단 키트 수출에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SD 바이오 센서, 이게 비상장 기업이죠? 예. 센서. 지금 전 세계 주문량이 갑자기 몰려서 생산량을 단기간에 8배, 240만 개래요. 8배, 240만 개를 끌어올렸는데 이 케이스가 GTS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기존 40만 개, 40개씩 찍어내던 금형을 80개에서 찍어내도록 바꾸는 작업을 했지만 45일이나 걸린다는 문제 때문에 중기부와 삼성전자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죠? 이 금형을 갖다가 40개씩 하던 거를 이제 80개로 늘리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45일 걸리는 문제를, 예? 이거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금형 제작 기간은 현재보다 6배가량 단축을 하면서, 그죠?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도와주면서 현재보다 6배가 단축시켰다는 거예요. 뭐를요? 금형을. 그래가지고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뭐죠? 진단 키트를 증가시켜서 더 많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일을 벌린 거잖아요. 그럼 더 많은 수출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적 개선될 거 뻔하잖아요. 보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나가냐? 역시 아직도 더 가야 된다. 템플턴의 생각이지만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손절가를 미리 시스템 매매로 설정해 놓고 가보는 거죠. 전문가님 더 살까요? 아, 더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더 사서 우리는 가져가고 있다. 수익이 점점 더 커져. 아유, 그러지 말고 이런 거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준이. 그죠? 신풍제약이나 상한가 쳤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오늘 예, 또 나갔죠? 예. 아, 상 쳤으면 좋겠어요. 아유, 전문가님 경고받거나 마는 부강약품 오늘 또, 예, 또 나갔죠? 예, 신기덕 여기까지 나가서 또 올라갔습니다. 아유, 조정만 들으면 다 깨갱하다가 그래도 혼자 하니까 안 돼서 템플턴 망하고 하니까 이걸 견뎌내니까 역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유, 전문가님 혼자 했으면 벌써 옛날에 다 잘랐고요. 수익 다 챙겨와서 더큰 수익 못 먹었어요. 오늘 유리원들이 하는 얘기가 길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리원들이 오늘 수익이 많이 나서 저는 한2200 얼마 정도 났나요? 템플턴이 지금 수익 난거 보여드릴까요? 이건 힌트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 공짜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슈퍼스탁 X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계좌 수익률 대회를 하죠. 자, 보여드릴게요. 템플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보이시죠? X1에 오시면 슈퍼스타 X, 그죠? 스탁스 X에서 역시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템플턴이? 예, 2000, 그죠? 2998만, 우와, 돈 많이 벌었다. 그죠? 예, 손익이 2299만 8천, 오유, 23% 정도 수익 나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익 나서 지금 1억 들고 이렇게 수익 나서 우리 유리원들을 제 포트를 따라해라 그래서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4월 1일 날 제가 그죠? 1억을 들고 매수하면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서요. 그러면 그냥 수익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몇 종목 샀냐면 7종목 사가지고 지금 2,3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을 따라서 수익 커져라고 해서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지금 벌써 50%가 넘게 4월 1일 날산 사람들은 제가 저 따라 한 사람들은 4월 1일부터 예, 지금 50%가 넘게 수익을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준 사람들은 지금 뭐 180%가 넘게 수익 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아직도 자신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종목 사야 돼 포트를 짜서 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늘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솔젠트라든지 SD 바이오젠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금 그 진단 키트에 대한 실적이 5월 달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주가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다. 진짜입니까? 예, 랩지노믹스 우리 수익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누가 사나 한번 보세요. 개인들은 도망가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이틀째 매수하고, 3일째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출 물량으로 돈을 갖다가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나는데 그러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계속 간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내서 질르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딱 뭐죠? 그죠? 밑에다가 시스템 매매 설정하고 가면 여러분이 사도 되는 거예요. 왜요? 기업이 돈을 잘벌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올 때 돈이 커지는 건데 그런 걸할줄 모르니까. 그럼 얘가 나가면 왜 메디아나가 나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차트 기법 여기서 얘기했죠? 거래량 터지고. 그죠? 여기서 또 샀다. 지금 나가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인공호흡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그 코로나 봤어? 코로나 19가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그럼 수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주가는 역시 누가? 기관 외국인 열심히 사주니까. 오늘도 그럼 기관 외국인이 샀나? 한번 가볼까요? 역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사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직도 종목백화점 만들어놓고 뭘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이익 났으면 다 잘라버려가지고 더갈수 있는 종목은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본전 찾겠다고 붙들고 있어서 더큰 손실 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 안 됩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 생각하고 그 기업이 가면 그것을 매수해서 강력 들고 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갈까 안 갈까? 템플턴은 더 간다에 500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걸 겁니까? 내려간 데 500원 겁니까? 저는 올라간 데 500원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알았지요. 그죠? 알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요즘은 오늘도 멋지게 나간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도주로 가는 종목, 네이버가 나가면 누가 나가요? 당연히 카카오가 대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터넷 주. 이 멋진 종목을 어떻게 신고가 연신 행진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나도 나가냐? 어우, 나도 나가야지. 에? 이런 걸 사지 못하고 좋은 주식은 안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라 본전 찾겠다고 신고가. 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늘은 누가 나갔을까요? 대장이 나갔습니다. 대장. 누구예요? NC소프트. 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갔겠죠? 예? NC소프트가 나갔으니까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대장이 신고가를 나갔으니까. 그러면 누가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예? 게임주가 나갔으니까 게임 업종이 다 움직였겠지, 동시에. 아이고, 저걸 사였어야 되는데. 배 아파서 못 샀네. 자, 그러니까, 네오 위즈. 어우, 멋있어. 그죠? 뭐요? 11% 나갔어. 누가 나왔어요? 웹젠. 아, 게임즈가. 이런 걸살수 있어야 되는데, 몰라서. 에? 몰라서. 넥슨 GT. 어우, 다 나가네. 그냥. 모질이 잘난 놈, 못난 놈, 위메이드, 뭐. 다 나가네. 아우, 어떡해요. 아까워서 이런 걸살수 있는 능력이 아직 몰라서 사는 거를 모르니까 얘가 안 사왔지. 그죠? 그죠? 펄어비스. 잘 나가는 종목들을 사야 되죠. 펄어비스 또 신고가 나가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다면 주식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종목을 보는 투자에 대한 통찰력,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목을 배울 때까지 여러분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목을 배우기 위해서 식구들이 그저 유리원에 자꾸만 오는 거예요. 템플턴의 안목을 배우겠다. 차트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 왜 나가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개선돼서 종목이 나가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유리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로다가 갈 건지,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봐. 어우, 전무관님, 그것만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좋아요. 뭐가요? 케이지 바테기. 지플립이 잘 팔린다고 그러니까 케이지 바테기 또 넘어갔죠. 자, 또 넘어갔습니다. 잘 갑니다. 어우, 수익이 벌써 얼마입니까? 뭐 시장이 나빠서 다 떨어진다고 아우성 치고 다 팔아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벌써 95% 나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뭘 사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부실 종목이나 끌어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공부가 덜돼 있는 겁니다. 그걸 갈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자 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종목이 왜 나가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우쳤다면 또다시 수익이 날 겁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필히하시고요. 도움을 받아서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안 되겠습니다. 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스와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정석 투자가 뭔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